국내 14개 교단 주요 목회자 그룹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남북평화시대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 북방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코너에서는 해외의 어린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한국 컴패션 청소년 홍보대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해 하나 되는 연합운동에 힘쓰고 하나의 북방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내 14개 교단 주요 목회자 그룹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오늘 남북평화시대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주도해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남북 정세 변화와 한국교회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성구 한목협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교계연합기관이 먼저 하나가 돼 민족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분열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가 여전히 숙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통일을 맞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교회가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발제자로 나선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 역시 남북평화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 돼 북방선교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이 우리 사회와 한민족, 세계교회를 향해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의 대연합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일사불란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멍석은 연합기관이 깔아야 되겠다. 것입니다. 통일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남북의 지역을 연결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과 EU 독일 특사를 지낸 백이찬 통일코리아 대표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통일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이찬 대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 번 더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며 한국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지역을 나누어 기도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교회와 교단들은 크리스찬들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연합해서 북한의 강원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면은 경상남도 부산 울산은 이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연합해서 저 함경북도를 위해서 기도한 제주도는 양강도를 위해서 남북평화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체 기도회를 끝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송규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사회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거부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측이 군이 주도하는 대체복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체복무제 입법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준 만큼 논란은 대체복무 기간과 업무 강도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무 기간을 현역 입영자의 2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적 추세에 맞춰
1.5배 이내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이 개신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측인 만큼 개신교계는 대체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교계에선 여호와의 증인이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투표와 병역, 수혈 등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언론회 등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 마련 과정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한국 사회의 평화 정착과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징벌적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계 내에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향후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갈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중국 당국이 단둥 지역에서 탈북자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에게 추방력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SPN 서울 평양 뉴스가 중국 단둥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단둥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자 선교를 해온 선교사 5 가정 10명에게 이달 말까지 귀국하도록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교사 추방은 단둥에서 활동하던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면서 북한과 중국 공안의 선교사들의 활동 내용이 모두 파악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분석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지역민들과 소통에 힘쓰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 은평구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의 학교와 행정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을형 청소년 케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유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은평구 지역 학생들은 학교 대신 교회에 모여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중국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해바라기식 간식을 맛봅니다. 또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신문지를 갖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특별 활동도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 시간은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가 학기별로 운영하는 마을형 청소년 케어 수업 시간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는 은평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로 지역사회의 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하고자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구청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3자간 협력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의 교과 위주 공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고 집에서 심심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놀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분출해낼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을 사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이런 휴일에 친구들과 함께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게임할 때는 혼자 해서 심심했는데 교회 와서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처음엔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의구심을 가지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꾸준히 노력하자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적 신뢰를 얻으면서 오히려 효과적인 선교의 길도 얻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면 사람을 보내주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바라보는 이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헌신과 노력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와 충북제천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이 단독 후보인 경우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김태영 목사와 차주욱 장로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공명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6일 광주 본향교회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에서 지역별 소견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44차 전국대회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YMCA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나그네와 고아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근대 한국 사회 100년의 역사가 이국의 땅에 초대되고 환대받았던 디아스포라 역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김흥수 모건대학교 명예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김 이사장은 북녘 동포와 평화운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서운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어린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한국 컴패션 청소년 홍보 대사들을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국 컴패션. 주말에도 청소년들의 율동 연습이 한창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 컴패션의 청소년 홍보 대사들인 이들은 해외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거리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 컴패션의 청소년 홍보 대사들은 모금 활동을 위한 거리 공연을 스스로 기획하고 홍보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홍대나 주전역 같은 데서 행사를 좀 크게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당신에게 가난이란이랑 당신에게 내일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직접 글을 써서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난으로 고통받고 또 힘겨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외부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또 내부에서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행사도 연습하고 준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청소년 홍보 대사들은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교실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리 공연 등을 통해 895만 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홍보대사들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가 함께 나와서 매 주말마다 나와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공연 준비하면서 이러면서 같이 그냥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모금 활동을 위한 거리 공연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홍보 대사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최우진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리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메세나폴리스에서 버스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서 아 그러면 나는 성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악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성악가라는 꿈을 찾게 해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 컴패션의 청소년 홍보 대사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나눔 그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2020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준비위원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CCM 빌딩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번 2020년 집회는 한국 교회의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정을 재점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한수만교회 류영무 목사는 2020년 전도 집회에서 성령과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 민족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강원 지역 주요 이단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단 사이비 대책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이단 사이비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주 지역 교회 간의 협력과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의 자유라는 주제로 치유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은혜 듬뿍 받으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정말 잘 오셨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날개 선교회에서 마련한 제4기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이 열렸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7개국의 외국인들과 지역 교인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